2위는 대한민국 최정상 아티스트.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아이유입니다. 만화 사장님? 아, 나 앨범 아직 못 들었는데. 앨범 나왔죠. 라일락. 라일락 나왔잖아. 셀러브리티가 라일락 있는 앨범. 맞아. 전국 다 들었는데. 오늘 아이유와 함께 다섯 번째로 승부를 겨룰 곡은 올 3월에 발매한 정규 5집. 5집? 타이틀곡. 라일락? 코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민 나왔어. 코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민 나왔어. 어, 지금 방코인 얘기했어. 네. 방코인 얘기했어. 근데 저는 네. 물론 지훈 씨는 인기가요 그 MC 하면서 봤겠지만 저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리액션 촬영을 해줬어요. 오! 진짜? 발매 전에. 했다. 아, 쉽게 가는구나. 저희가 지난번에 샤이니 음악에 리액션한 거 들었는데 아, 신동엽 씨가 막 기계적인 리액션 많이 하셨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거처럼 제가 뮤직비디오 나오기도 전에 그걸 봐가지고 리액션을 촬영해주고 유익있게 봤었거든요. 야, 지훈 군은 인기가요 MC 볼 때 무대 다 모니터 한 적 있어요? 네, 그때 빨간 색깔 세트에 네. 이렇게 끝까지 좀 양 좀 양복 입으시고 공전 하시고 어, 맞아 공전 잡으시고 역시 이래서 가요는 MC를 해야 돼. 아니 그 가사도 다 일일이 좀 체크를 했습니까? 근데 중간에 랩이 좀 있고 하신데 아, 그거는 좀 잘. 근데 적어도 우리는 가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내용은 안다는 네, 거지. 그런 네, 네. 그런 느낌. 이 노래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아이유 씨의 승부사 코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본을 왜 제가 대본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아이유 씨의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더블 타이틀곡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걸 외우고 있어. 곡설명 나왔네. 곡설명이. 더블 타이틀곡 라일락과 아이유 씨의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코인까지 좀 선명해요. 아 이거 작곡가가 팝타임인가 그럴 거예요. 어, 맞아요. 그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만든 형이거든요. 그럼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베리굿, 허, 뭐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피오는 블락비 노래도 잘 알지. 이 형을 알게.